Yeah,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10월 13일 일요일입니다. 다음 주 전략 한번 세워보고요. 금요일 마감 시황, 그리고 관심 종목군들, 추천주들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마감 시황 보시면요. 0.81% 코스피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28%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그래서 1115억, 그리고 기관이 438억, 4주는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니 강하게 반등 나오고 마지막에 좀 밀렸습니다만, 그죠?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나오니 힘없이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선물을 외국인이 7000개 이상 매도를 쭉 해줌에도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고 웬만큼 그냥 버텨줬다는 것은 외국인이 공격적인 매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 상황을 보시면 만기일 이후에 25,000 계약 정도 사줬던 물량 좀 축소해 나가는 정도 차익 실현 물량 조금 나온 거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냥 올라오는 매수하려는 애들에게 그냥 살짝 그냥 좀 던져주는 정도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날짜도 매치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20일 올랐고, 자, 여기 앞전 상황은 27일 빠지면서 하락했고 반등 시도 나오면서 다시 재상승할 때 기간이 여기가 27일이죠. 그러니까 그죠? 여기부터 변곡이 가능하다고 예측을 했고 실제로 변곡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0일 상승한 부분에 대한 10일 정도 조정 받은 것이 강하게 받았던 부분 주말로 오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 비교적 양호한 조정 받고 있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자, 2050이 지금 현재 첫 번째 관문입니다. 여기 20일 그리고 120일 저항에 부딪혀 있는데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서 강하게 돌파해야만 추후로 예전에 2100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데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자, 미국,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 1.21% 상승, 다우존스, 나스닥 1.34% 상승, 반도체 지수 2.27% 상승했으니 닥터케이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갖고 있으니 월요일 한번 기대해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필승님 반갑습니다. 강연에 여러분들 성원 덕분에 어저께 잘 마쳤습니다. 자, 독일 2.86% 그냥 장대 양봉 박아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중 간에 스몰 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관세 유예했고요. 2,500억 달러 규모 25%에서 30%로 느리는 관세 부분에 대해서 유예했고요. 중국은 농산물 좀 더 사준다라는 이런 부분 스몰 딜 나오면서 시장은 반응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예측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트럼프가 밑으로 꼬꾸라지게 놔두지 않을 거다, 예측 퍼펙트, 그죠? 자, 밑으로 만약에 더 처지면요, 관세 우리 그냥 안 매기겠다 이래버리면서 끌어올릴 자신이 있을 겁니다. 제 머릿속에서도 그런 전략이 서지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 모아놨는데, 그죠? 그런 전략 없겠습니까? 눈에 좀 보였습니다. 그죠? 일단 우리한테 유리하게 돌아서니까 다행이다 싶고요. 시장이 조금 흔들림이 있어서 최근에는 조금, 그죠? 포트폴리오 지지부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반등 강하게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반등할 것 같아요. 자, 환율도 1180원권으로 밑으로 처지고 있고요. 미국이 원하는 게 너무 강한 강달러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 협정이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발표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같이 화답하듯이 스몰딜에 대한 부분 화답하듯이 환율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7.12 정도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0.91%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한번 오르면 0.9, 0.8 막 올라요. 미국과 커플링 되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꼬꾸라질 때 미국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빠질 때 같이 빠지는 상당히 안 좋은 허약한 체력의 우리나라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좀 달라요. 우리 코스피가 달라졌어요. 무슨 카피하고 비슷한데요.
여기 올라올 때 연기금이 강하게 매수해 주려는 아마 패시브 자금의 성격으로 인덱스와 연동되는 그죠? 포트폴리오 구축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예전의 상황처럼 급락하면서 시장 막 무너지기보다는 호재에 같이 반응하고 있으니까 특히 장중에 미국 선물과 완전 거의 99% 이상 싱크율을 보이면서 같이 커플링 되고 있으니까요. 좀 기대해 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옵션 만기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콜 옵션 40% 60%막 터지고 있습니다. 자, 시리님. 처음에 몰라뵀어요. 맞는 것 같은데 더 많이 이뻐져가지고요. 아유, 그죠? 빨리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자, 오신 분들 출석 체크합시다. 1번 눌러 예야. 혼자 떠는 거별 재미없어 합니다. 혼자 떠는 재미없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이제 저항권이 20일과 120일의 저항권을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 아마 이갭 상승에 뚫는다면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고 그냥 쭉 들어 올려버리면 매우 양호한 상황. 240일까지도 나중에 다음 주갈수 있다. 날짜도 20일의 절반인 어저께 배웠죠? 딱 떨어집니다. 지금 다음 주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 된다. 코스닥은 좀 지지부진했는데요. 아직까지 20일, 뭐 5일, 60일 탄탄하게 지지권 있으니까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같이 반등 좀할 가능성 높은데 기관 외국인이 좀 사줘야 돼요. 기관 외국인 사줘야 됩니다. 출석 체크하자니까 한분딱 눌러주시네. 그죠? 상관없습니다. 자, 하이닉스부터 추천주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하이닉스가 우리는 여기서 매수해서 16% 끊어먹고 다시 들어와서 또 챙겨먹고 추가 매수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한번 덜커덕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본전인 사람 있고 조금 마이너스인 사람 있어요. 추가 상승한다면 걱정 없다 생각합니다. 이거 8만 3천원권, 4천원권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충분히. 여기 갔을 때 한번 끊어먹을 겁니다. 그리고 눌려주면 20일 지지권에서 다시 사놓을 거예요. 자, 기관이 관심 있어요. 걱정 안 됩니다. No problem. 홀딩. 삼성전자. 수익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딱 들어가서 20일, 그죠? 그리고 올라갑니다. 상당히 시장이 공방을 겪었기 때문에 같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결국 위로 갔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자, 실적도 좋게 나왔죠? 자, 기아차가 조금 시원찮은데 뉴스를 찾다 보니 엔진 결함에 대한 부분, 예전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집단 소송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고 그럽니다. 현대차가 한 6천억 규모의 합의 비용이 나오고 기아차가 한 3천억 규모의 합의 비용 나오는데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상황으로 크게 휘청거릴까 일단 생각은 크게 안 듭니다. 저는 크게 안 들고요. 그러나 뭐 단기적으로 그 뉴스 때문인지 몰라도 조금 주가는 지금 처졌어요. 자, 내일이라도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추가로 좀 처진다면 사실 조금 주가 모양이 많이 훼손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예전 상황, 여기 앞전 상황 보시면 4만 천원권에 탄탄한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나온다면 별 무리 없고 최근에 자동차가 그죠? 여기 몰랐을까요? 여기 이만큼 올라갈 때그 소송 걸린 거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뉴스일 뿐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 오고 있는데 기아차 실적 좋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좀 반등 시도 나오면 막 크게 무리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먹었거든요.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토해내는 다시 닥터케이는 상승 이후에 적당히 끊고 다시 지지권 다시 사는 그런 매매를 구사하기 때문에 다시 들어간 게좀 물렸습니다만
큰 흐름으로 보면 별 무리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본 책으로 방송 날짜 돌려서 보려 하는데, 그죠? 제가 했던 대로 하시네. 제가 옛날 선생님한테, 그죠? 가입하기 전에 한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체크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녹화 방송 올려놓은 거 전부 다 타임머신 타고 다 돌아가 봤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제가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 4만 천원 지지하고 올라갈 가능성 높다 이러면 이게 녹화돼 있으면, 그죠? 10월 13일이니까 11월에 제가 만약에 이 그죠? 녹방을 봤다면 그 이후의 상황 어떻게 되는지 막 체크해 들어가면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자, 그죠? 자, 여러분들도 방송 들으시면서 닥터 K가 전망한 부분이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 직접 검증을 하시고 저에 대한 신뢰도를 여러분들 점수를 매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조건 믿어라. 저 믿으면 뭐 대박 난다 이렇게 말한 적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검증을 기다리고 그죠? 선택을 기다린다. 그 말씀 드립니다. 자, 기아차가 최근에 그러니까 수급은 좀안 좋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판단해 볼때 기관이 여기서 쭉 사들어온 거 보이시죠? 시리님, 필승님 보이시죠? 여기서 쭉 비중 올라온 거 보이죠? 기관은 사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외국인은 여기서 조금 그만그만한데요. 이 시장이, 이 구간이, 박스권 구간이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을 때도 이 박스권을 유지했거든요. 자, 뭐다? 여기서 강하게 올라오면서 추가로 가기에는 모멘텀이 좀 부족했다. 그죠?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은, 모멘텀 있다 생각해요. 뭐, 자, 모하비가 신모델로, 출시될 건데, 2주간의 예약 물량 받았는데, 2018년도에 7,068대인가 그렇게 판매가 됐는데, 2주 만에 7,000대 예약 받았습니다. 1년치 장사 그냥 딱 꼽아놨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브랜드 평판 괜찮아요. 뭐, 불나는 회사도 천지고, 연비 속이는 회사 천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브랜드 평판, 현대차, 기아차 괜찮습니다. 셀토스, SUV 쪽에서도 괜찮고요. 모하비, 새로운 신개념 SUV, 그죠? 시장 반응 괜찮을 거라고 예측되니까 크게 걱정할 거 없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환율 인상분에 대한 영업이익에 반영되는 부분 있다, 이겁니다. 10원 오를 때마다 2.8% 정도 상승 요인이 있으니까. 자, 지금 3, 4분기에 7, 8, 9 아닙니까? 올라간 거 보십시오, 환율. 그죠? 평균치가 여긴데, 그죠? 상당폭 영업이익에 반영된다. 10% 이상은 반영될 거다. 그렇게 계산해본 나와요. 그래서 홀딩할 겁니다. 자, 카카오. 어저께 강연회에서 사도 되냐? 뭐 사도 될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카카오가 여러분이 아시는 그냥 SNS 하는 회사 아니죠, 그죠? 카카오 뱅크, 카카오 게임즈, 그죠? 그 다음에 카카오 페이, 카카오 콜, 그죠? 택시, 그 다음에 증권사 진출 시도, 그 다음에 블록체인 자회사 등등등등 상당한 부분의 광고 계제, 그죠? 카카오톡에 상당한 모멘텀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 여기 상단만 뚫으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홀딩할 겁니다. 미수님, 아유, 반갑습니다. 어저께 잘 돌아가셨어요? 상당히 인상이 너무 친근감 갔어요. 그죠? 낙지 초무침 먹었다고 꼭 자랑을 하셔야 됩니까? 닥터케이크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이고. 상당히 순수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 외국계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자, 볼린지밴드 하단. 자, 처지면 7만까지 빠질 수 있는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긴 한데. 남북 경협, 조금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카드거든요. 이것을 성사시키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스몰 딜 성사해 나가듯이 김정은, 이것도 한번 해야 되는데, Hello Korea, I'm Trump.
John is very good man. Yeah. Thank you. 그죠? 그러면서 또 무슨 딜 하나 논다면 충분히 성장, 그죠? 모멘텀 있기 때문에 들고 가겠다. 빠른 손절하지 않습니다. 아유, 셀트리온 1호님, 반갑습니다. 내일까지 추매하고 평단 더 내리고 홀딩. 셀트리온 지금 할 텐데, 그죠? 셀트리온 느낌이 좋아요. 여기 121에 밀리는 자리인데 쉽사리 안 밀립니다. 닥터케이가 좋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야, 큰일 났어. 다 던져야 됩니다. 안 던집니까? 안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에는 안 던진다고 난리 부르스쳤어요. 분명히. 여기부터 사도 된다 했고 샀고 팔아먹고 사고 팔아먹고 사고 팔아먹고 사고. 그죠? 중장기로 가져가는 분쭉 홀딩. 그죠? 중장기도 가능하다 한 이후에 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랬어요. 중장기 가능하다. 밑으로 꼬꾸라져야 제가 틀린 거죠. 그죠? 셀트리온 님도 아마 들어보셨겠죠? 방송. 괜찮다 하는 의견 그대로 유지. 그죠? 최근에 외국인도 들어오고.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 자, 느낌에 이거 뚫을 것 같아. 그 이야기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죠? 뚫으면 20만까지 일단, 갈수 있다. 1차 목표치. 자, 만약에 밀려도 5일선 깨지 않으면 크게 무리 없고, 좀더 길게 들고 가신 분들은 17만 5천원권 내지는, 여기 2평선, 21선 좀 올라올 텐데, 21선만 훼손 안 하면 큰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에드님, 어저께, 아우,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헤어져가지고 제가 너무, 좀 죄송하기도 하고 서운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많이. 그죠? 다른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서운했다고요. 그죠?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팀 K를 위해서 어저께 또 선수 제작한 빨간 빛 상승을 기원하는 빨간 빛이라던데요, 그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가대로 밑에 다녀서 집에서 안 잡혀서 좀 돌다가 집에 왔다. 천량님도 반갑습니다. 빈츠님도 반갑고요. 제가 고민이 좀 돼요. 뭐가 고민이 되는가 하면요. 마음의 결정을 하긴 했는데 11월 23일 날 강연회 할 생각이거든요. 서울에서. 아, 참, 좋은 마음도 있었고 또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서 아직까지 조금 갈팡질팡합니다. 공지는 안 했으니까요, 아직까지. 셀트리온은 뉴스로 오른 게 아니고 실적으로 올라온다. 그죠? 뭐 제가 뉴스 좋아서 올라갔다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그죠? 나쁜 뜻으로 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죠? 자, 램시마 SC 피아 주사제, 링거로 맞으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걸리는 부분, 주사 한 방으로 쉽게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있고요. 유럽 승인 허가 권고, 그죠? 그런 부분들 상당히 호재로 시장에서 반응한 것 같습니다. 시리님 다섯 개 가져가면 어떡해요? 용서해 줄게요. 주위 분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홍보 좀 하십시오. 그럼 야, 이 닥터 K 팀 K는 이렇게 빛도 준비했다 이러면서, 그죠? 그 빨간 빛으로 머리를 빗으면 양봉의 기운이 스며들어 가겠네요, 그죠? 자, 종목 상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종목 상담 한번 올려 보시고요. 전일 아침 방송에 그런 거 하나 올려놨습니다. 자, 바이오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꼭대기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꼭대기, 그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은 미리 좀 밀렸습니다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단기 고점 부위에 있고요. 단기 고점에서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셀케도 마찬가지고요. 자, 휴젤은 차트가 조금 처졌어요. 그러니까 강한 상승세 나오기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고, HLB 꼭대기에서 산 사람이 있으니까 거래야 됐다 이거죠. 여기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식 되게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애드님이 어디서 샀을 것 같아요? 여기 인근에 샀을 겁니다. 이거 50몇 프로 먹었거든 이거, 그죠? 참 완전 선수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바이오 한두개 들고 있다고 제가 얼핏 알고 있는데, 그죠? 여기서 사도 사야지. 여기가 사는 사람 밀리면 그냥 며칠 만에 낙폭 세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매수의 기본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어저께 방송은 바이오 좋다 해서 이제 돌아선다 해서 꼭대기에 사면 안 된다가 주제였습니다. 46,500원 샀다 하지 않습니까? 46,500원. 대박이지. 그죠? 여기 인근에서 딱 올라탄 거 보고 샀다. 야. 인증돼 있어요. 인증돼 있습니다. 그죠? 여기 닥터K 주식 아카데미, 다음 카페, 방송 밑에 보면 링크돼 있습니다.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요. 여기 보시면, 김K 수익 공개 있습니다. 예, 들어가 보시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HLB 52% 수익. 그죠? 52% 수익. 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면 됩니다. 그 선수가 저 선수예요. 참. 시간도 없는 분이 단타를 어떻게 그리 많이 치시는지. 와, 참. 나중에, 그죠? 제가 지금 말안 할게요. 나중에 퇴직하고 전업하면 충분히 성산이 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열심히 계속 해보십시오. 그죠? 닥터K. 선수 두 명인데 한 명입니다. 선수 한 명, 지금, 어디 또, 오늘도 고구마 캐러 가셨나? 아니다. 홍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바쁘다 하셨지. 자, 매지원, 이런 거 꼭대기 잡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밑으로 꼬꾸라질 확률 훨씬 높습니다. 단번에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가 매수 포인트예요, 여기. 슈리님, 그리고 미수님, 어저께 배운 대로 따지면 여기가 매수 포인트,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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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맞다, 1번. 여기가 매수 포인트인데, 어디서 샀다? 여기서 사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봅시다. 11만 천원에서 더블 올랐는데 여기 사요. 산 사람 있으니까 거래되는 거 아닙니까? 꼬꾸라지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최고 안 좋은 게뭔줄 알아요? 최고 안 좋은 게 꼭대기에서 따라가는 게그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꼭대기에서 따라가는 것만큼 안 좋은 거 없습니다. 그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몰라요. 그거를 꼭대기인지 아닌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공부가 안돼 있거든. 기준이 없거든요. 여기가 꼭대기인지 아닌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몰라요. 몰라. 얼마가 올랐는지 몰라요. 그냥 시장에서 이제 아 좋다 좋다 하니까 그냥 사버립니다. 그리고 푹 빠집니다. 그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그죠? 공부 열심히 하려고 주말에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죠? 그먼길 마다하지 않고 전라도에서도 두 분이 나오셨고요, 순천에서 오시고 무안에서 오시고, 아 경기도에서 오시고 거제에서 오시고요, 그죠? 아 다만 아쉬운 거는 철도 파업 때문에 서울에서 오시는 팀들이 거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보고 싶었는데, 그죠? 어떡하냐고 어떡하냐고 전화로, 그죠? 제가 진짜 헬기라도 있으면 보내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어떡해, 입석이라도 있으면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나왔는데 없어요. 어떡해, 계속 그랬습니다. 그죠? 시리님이나 뭐 시리님이나 비슷한 느낌이니까 그래 불러도 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바이오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돌아서니까 뉴스에 많이 나오죠.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꼭대기인지 아닌지 잘 판단하고 들어가셔라. 다시 한번 더그 부분은 경고의 말씀드립니다. 꼭대기인지 아닌지 보시고 들어가시라.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종목 상담 궁금한 거 없으신가 보죠?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지금 핸드폰을 보고 계시면 실시간 채팅 꼽표 하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보시면 되고, 저도 한번 잠깐 볼게요. 저는 이제 녹방으로 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저도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맞네요. 자, 중단에 있는 실시간 채팅 꼽표 하면요, 좋아요 누르는 건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자, 강연회 하듯이, 그럼 연장 강연회 하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저께 궁금한 점 위주로 또 마지막에는 강의도 이어나갔고요.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이거 평소에 좀 궁금하다. 꼭 종목 상담 아니더라도 종목은 뭐 궁금한 거 없어 보이시니까 패스하고요. 예를 들면 지지선 끌때 아니면 추세선 끌때뭐 어떻게 기준을 하느냐 내지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남겨보십시오. 미수님 한번 남겨보십시오. 다른 분도 한번 남겨보십시오. 자, 일단 관심 종목군들 빠르게 한번 돌려봅니다. 아모레퍼스픽이 지분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거 몰랐습니다. 뉴스가 어저껜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뉴스는 괜찮은 거거든요. 지분 경쟁이나 이런 거 나오면 좋아요. 서로 사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 그거 저는 몰랐습니다. 그거 몰랐고 여기 돌아서기 때문에 포인트 나왔다 하고 계속 며칠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삼성전기 최근에 이제 턴 어라운드 했습니다. 턴 어라운드. 자, 하락하는 추세 돌려냈습니다. 참 길게도 하락했었는데, 그죠? 한 번을 이야기 안 했습니다. 돌아서니까 이제 관심 가진다 딱 이야기합니다. 관심 가진다 했지 아직 안 샀어요. 올라간다고 산 것처럼 얼렁뚱땅 안 넘어가요. 전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자, 돌아서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눌려주면 10만 한 5천건 여기 올라올 겁니다. 이평선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는 정배열로 돌아서고 이 목표치 어느 정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면 안 돼요. 눌립니다. 그래서 좀 적당히 눌리면 이제 관심 가질 겁니다. 10만원 초반대 정도 뭐 상황이 더 괜찮으면 10만 5천원 이런 권역에서 사놓을 겁니다. 그죠? 자, 기관 내고 사두는 거 보이시죠? 이제 사두릅니다. 업황 개선된다 이겁니다. MLCC 아닙니까? 적층 세라믹 콘덴서. 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요. 일종의 전기 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체, 부도체, 도체, 부도체 이렇게 딱딱딱 적층으로 쌓아가지고요. 전기를 반도체에 필요할 때만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자, 어디 들어간다? 핸드폰이라든지 각종 전자기기에 다 들어가는데요. 그동안에 실적이 안 좋고 했던 부분, 이렇게 하락 추세 형성했던 부분은요. 큰 거래를 하는 부분이 중국의 휴대폰인데 중국 휴대폰이 시원찮고 축소해버리니까 그냥 확 꼬꾸라졌는데 이제 돌아섭니다. 그죠? 이게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요.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추세 좋게 우상향 갈 때는요.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나 전조 증상이 나옵니다. 이거 민수님 팁 뭐? 팁 7. 강하게 가던 놈이 확 무너지면 한번 리바운드 논다. 요 예시거든요. 그죠? 책에 있죠? 자, 여기부터 눈치 한번 딱 채고요. 크게 한번 흔들리네. 그 다음에, 흔들리지 말고 잘 가야 되는데 또 흔들리잖아요? 실제로 여기서 저한테 질문한 우리 무료 채팅방에 옛날에 있었어요. 자, 생각대로 님이라고. 참, 요즘 잘 지내시는가 모르겠네. 그죠? 여기서 샀다고 이야기할 때, 별론데요 했습니다. 재빨리 던졌는데, 그분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확 무너집니다. 그죠? 여기서 눈치 챘고 잘 가야 되는데 또 무너지니까 여기 산거 별로다 딱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면 이제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이제 언제 관심 있다? 아직 관심 없어. 아직 관심 없어. 이제 돌아섭니다. 이제 관심 있다 그럽니다. 그죠? 눌려주면 이제 사겠다고 딱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죠? 딱 기다리고 있어. 딱 기다리고 있다니까. 안 쫓아가. 이런 거 패스해줍니다. 올라가냐? 오케이. 오케이. 딱 기다린다. 딱 해놓고 딱 오면 딱 삽니다. 바로. 그죠? 그러한 것들 다 이전에 패턴들 다 똑같아요.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그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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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눌려주기만 해라. 딱 기다리다. 딱 삽니다. 눌려주면. 그럼 빵 올라갑니다. 그죠? 삼성전자 사야 되겠는데. 그죠? 끝내주고 올라가는데 사야 되는데 이 꼭다리 따라간다. No. 꼭다리 안 따라간다고요. 언제 산다? 여기 딱 눌려주면 20일에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강의했죠 어저께. 음봉이 떨어졌지만 20일 강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 사 들어가고 밀리더라도 분할 매수하면 no problem입니다. 딱 샀는데 하루 휘청하고 별 무리 없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 5만 원 뚫을 것 같아. 이 5만 원 뚫습니다. 저 예측하기로 5만 원 뚫어요. 뚫고 갑니다, 이거. 삼성전자 쉽게 안 던져요. 자, 그러한 자제 내지는 과감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어떤 자제? 여러분의 자제. 이런 자제 말고, 그죠? 자제분 몇분 되십니까? 이거 말고요. 아유, 썰렁하다. 여기서 따라가는 그런 우르르 안 범하는 자제력도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지지권에서 과감하게 매수하는 과감성도 필요한 겁니다. 그죠? 자, LG 이노텍은 분봉 매매의 진술을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채팅방에서, 그죠? 자, 여기. 여기가 양봉으로 시연되어 있었거든요. 여기 상황이죠.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가 처지면 3분의 1 던지고, 더 처지면 3분의 2 던지고, 여기 오면 다시 사 넣으세요. 딱 있습니다. 그 자리 왔어요. 그 자리 왔습니다. 사 넣었다. 면, 그 다음날 바로 4%짜리 또 챙기는 겁니다. 또 미님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던져내요. 그죠? 또 던져냅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죠? 그리고 이 LG 이노텍은, 그죠? 여기 한 11만 2천원권 정도로 한쑥 밀리면 이 이평선 올라올 거거든요. 그때 다시 사 넣어도 돼요. 이 종목을 굳이 해야 된다면. 외국인이 요즘 사 들어오네,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분봉 매매. 핸드폰으로 추세선 그리는 거. 핸드폰으로 추세선 잘 그리십니까? 전 핸드폰으로는 툴을 이용해서는 한 번도 그려보진 않았어요.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기아차 안 올라가면요. 기아차 안 올라가면 조금 물리는 거겠죠. 4만 천원대에서 반등할 수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믿고 있고요. 여길 깨면 좀 곤란합니다. 반등 시 매도입니다. 그러면. 그죠? 시장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굳이 기아차 죽으라고 팰까요? 시장이 반등하려고 하는데 그죠? 4만 천원 이탈하면 상당히 좀 문제 있다 생각합니다. 4만 천원 이탈하면 좀 줄이고 한번더 많이 쳐주고 4만 8천원 오면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고 이거 다 매도하기는 현재는 좀 싫어요. 다 매도하기는 좀 싫어요.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거 닥터케이도 어떻게 보면 인덱스 펀드 소규모 인덱스 펀드로 그냥 끌고 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기관 외국인만큼은 안 되지만 포트폴리오가 전기전자, 자동차, 그죠? 인터넷, 그다음에 남북경협, 바이오 뭐 적절하게 구성된 겁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되게 안 나쁘기 때문에 뭐 쫓아가면서 쫄아가지고 던지고 싶은 생각 별로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LG전자 손절한 거 이것 때문에요. 그죠? 자, 빨리빨리 기운 치우셔야 됩니다. 업종 내에서 보면 LG전자가 IT 전기전자에서 차지하는 순위보다는 기아차는 좀더 점유율을 더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다거든요, 거의. 그죠? 근데 삼성전자, LG라 하기에는 IT 전기전자 안에는 좀 그래요. 물론 LG전자가 가전 부분도 뭐 나름 좋은 부분이 있지만 휴대폰이 너무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포지션이 완전한 2등이다 하기에는 그냥 가전으로 보면 2등이다 해도 상관없는데 큰 범주의 전기전자를 본다면 2등이라 하기 좀 그래요. 2등은 아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등이지. 그죠? 좀 그렇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로스쿨 한번 했습니다. 짧게 1점 몇 프로 정도 손절하고 나왔는데 이거 다시 돌아서죠. 이 관심 있어요. 조선주가 최근에 괜찮습니다. 자, 에드님은 단타 치시려면 이런 거 가능합니다. 올라탄다 싶으면 관심 가지십시오. 지금 우리 풀베팅이 돼가지고 조금 운신의 폭이 좀 좁긴 좁은데 이거 올라갈 가능성 훨씬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주 한번 볼까요? 조선주가 다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죠? 조선주가 막 돌아서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모양이 딴건다 접어두고 모양은 이게 가장 괜찮습니다. 현재. 자, 네이버는 현재 너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로 한번더 가기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크게 접근하면 크게 수익 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걸 단번에 뛰어넘으면 눌려주면 그때 관심 가지면 돼요. 이거는 단기 탄력은 좀 떨어졌습니다. 여기 4%짜리 한방 두드려 맞으면서 근데 대번 또 틀어 올립니다. 대번 틀어 올려요, 이거. KMW도 비교적 고점부에서 처질 듯말듯 처질 듯말듯 하면서 그냥 있는데 이거 그냥 보기만 합니다. 매매 안 합니다. 이거 비교적 고점이에요. 언제 한다? 여기 6만 원 한번 확 깨지면 줍줍할 겁니다. 6만 원 내려오면 10, 20% 가까이 빠지는 거거든요. 20% 가까이. 그죠? 여기 오면 줍합니다. 그 이전에 안 따라가요. 그죠? 자, 빈츠님이 공매도 그대로 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적당히 들어가십시오. 적당히 들어가세요. 8만 위로 뛰어넘어 가면, 뭐, 모르겠는데,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 저, 당장 쉽지 않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 보실래요? 여기 얼만 줄 알아요? 만 원대에서 8만 왔습니다. 700% 수익 난 겁니다. 여기서 따라간다고요? 넙니다. 여기서도 쪼그라가서 겨우 따라갔는데, 여기서. 68% 먹었습니다. 68%? 챙겨 먹고, 여기 다시 들어갔어요. 또 먹었습니다. 시리님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시면 20일 올라타면 던질 필요 없고요. 당연히 여기 전고점 79,000원 8만원대 가가지고 희말이 없으면 던지세요 그냥. 그죠? 너무 흔들죠? 노안이 와서 잘 보여. 미수님, 어저께 제가 보는 거 봤습니까? 제가 눈 수술 세번한 남자입니다. 눈 수술 세번한 남자예요. 글자 잘안 보여요, 작은 거. 눈 가까이 대고 본거 봤죠? 아유, 참. 자, 컴퓨터랑 TV랑 연결도 가능하고, 유튜브 있잖아, 유튜브. 이 실시간 방송도 그거 위에 상단에 보면, TV로 연동하기 이런 거 있습니다, 기능. 그러면 TV 큰 화면에서 볼수 있죠, 그죠? 야. 닥터K가 TV에 넣으네요, 그죠? 조만간에 넣습니다. TV 넣을 수 있어요, 저, 그죠? TV 넣을 겁니다. 자, 최근에 소부장이라 해서 소재, 부품, 장비단, 자, 국산화. 자, 일본 완전, 속된 표현 좀 쓸게요. 깨구리 된거 아닙니까? 뭐, 한국 한번 쪼아보겠다고, 어? 반도체 핵심 부품, 세계 쪼으면 한국 꼬랑지 내리겠지? 뽕이다, 씨. 뽕이다고. 국산화. 거의 다 했고 하나도 수입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불화수소하고 그죠? 두개 폴리이미드 했습니까? 포토레지스트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관심도 없어요. 뭘 들어왔는지 뭘 허용해 주는지. 왜 우리나라 사람도 관심 없어요 지금. 국산화 어차피 해야 될 상황이었고. 그죠? 이번에 버르장머리 한번 고친다고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안 사들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수출 규제 풀었는데 풀든 말든 그죠? 지소미하고 연계돼 있거든요. 11월 아마 하순쯤에 완전한 종료 기한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 지금 정보가 없으면요 북한이 쏘는 미사일 못 잡아냅니다. 잘 최근에 20방 쏘았는데 북한이요? 못 잡아낸 거 허다하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한테 정보 요청합니다. 야야 그거 북한에서 쏜 미사일 그 궤적이 어떻게 되고 정보 줘 이러면 줘야 되는 게 일본과 그죠? 군사 정보 협정이거든요. 지소미아. 우리는 받은 게 거의 없다 그래요. 저거한테 다 주는 겁니다. 자, 미국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웬만하면 둘이 잘 지내. 왜? 그래야 미국은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일본하고
그죠? 한국하고 적절하게 잘 이용하면서 누구 견제한다? 북한하고 중국 견제하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발 빼는 거 쉽게 뺍니다. 터키가 지금 크루드족입니까? 시리아 반군 그거 공격했잖아요. 원래 시리아 반군이 자, 이슬람족들 진압할 때 미군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미군이 자, 터키 공격해라고 슬 빼줬습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바로 터키가 공격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동맹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뉴스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허다예요. 베네수엘라 반군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공격하던 베네수엘라 반군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기 위해서는 그쪽에 가가지고 손 들어줍니다. 북한, 남한, 한국 잘 되라고 도와준 거 아니거든요. 그죠? 북한 잘 견제하면서 중국에 그죠? 견제하기 위한 우리나라는 교두보일 뿐입니다, 사실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다들 노안으로 고생한대. 아유. 혜영이, 반가, 반가. 아유, 그래서 동진 세미캠, 강의 잘 가고 있는데, 방송에서 여기서 추천하더라 말이죠. 내가 참 어이가 없어요, 사실. 그죠? 정거점인 건 이거, 제가 말한 주임이 바로 그 주임이에요. 여기서 사세요, 그럽니다. 야, 밀리네. 사자마자 꼬꾸라지네. 전고점도 있고, 오르길 전날 십몇 프로 올랐는데, 그죠? 여기 살 자리입니까? 여기 눌려주면 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치, 어이없어요. 사자마자 얼마 빠지는가 볼게요. 1700원 빠졌으니까 10% 빠졌습니다. 사자마자, 사라고 추천하자마자 10% 그냥 빠졌어. 가볍게 한번더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이, 닥터 K를 TV 출연시켜 주십시오. 국민청원 넣어 주십시오. 농담이고요. 구독 안 누르고 계시면 구독이나 좀 눌러 주시고요. 방송 시청이나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주말간에 시청자 좀 늘어났던데요. 한번 꾸준히 닥터K 방송 시청도 해주시고, 올려놓은 자료가 상당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재생 목록 들어가셔가지고요.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주식 기초 강의, 출근길 10분, 그죠? 생초보 탈출 팁, 공부할 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서진 시스템. 이거 뚫고 올라오잖아요. 돌려주면 이것도 관심권에 있어요. 그죠? 5G 하고도 관련돼 있고, 핸드폰 관련으로 알고 있는데, 통신 장비. 안테나 기지국 장비, 네트워크 장비. 그죠? 부품. 휴대폰, 케이스. 그죠? 그러니까 기지국 관련, 휴대폰 관련. 둘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일심동체 비슷한 겁니다. 5G하고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결국은 5G 기지국으로 세우고 5G 핸드폰 자꾸 팔려야 이 둘이 같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죠? 조금은 다릅니다만. 그죠? 자, 아프리카 TV 여기부터 괜찮다는 이유에 안 밀리고 계속 위에 있습니다. 에스오일. 자, 여기서 관심권 있다. 올라가 있습니다. NC소프트 조금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RFHIC. 5G는 KMW와 RFHIC가 관심권이다 했고 대본에 올라갑니다. KH바텍. 휴대폰 중에서는 KH바텍이다 했거든요. 안 밀려요, 좀처럼. 자, 핀테크는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거 관심 있는데, 이거 좀, 조금, 그죠? 지지부진한 모습은 있어요. 근데 관심은 있어요. 관심 있습니다. 자, 화장품은 뭐다? LG 생활 건강하고 아모레 퍼스픽이다. LG 건강에 좀 무거운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관심 정도로 둡니다. 예전에 매매도 좀 했었죠. 좀 탄력이 떨어진 것 같아서 크게 많이 권유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 평화전공이 왜 갑자기 확 밀렸는지는 잘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괜찮은, 우상향 그리다가 상승폭 그대로 다 반납하고, 반등 시도가 나올지 여부가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크게 이거 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요즘 자동차 부품하고 자동차 조금 시원찮아요. 조금. 앞전 상황하고 다르죠? 앞전에는 IT 전기전자 자동차다 하고 강하게 이야기하다가 자동차 쓸 이야기 조금, 수그러들죠? 추세가 그래, 추세가. 강한 추세 전환 못하고, 반등할 때 이런 때는 괜찮다 했는데 확 무너졌습니다. 자동차 조금 시원찮습니다. 그죠? 자, 현대건설도 여기서 낙폭과대에 의한 매수한 이유 여기서 꼭대기에서 팔아먹고 그대로 밑으로 꼭 꼬꾸라졌습니다. 아직 타이밍 안 나왔고요. 자, 이거 클린앤사이언스 미세먼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자, 이거 뭐 지속 상승이네. 자동차 여과지니까 좀 미세먼지와 관련 있겠죠. 자동차 부품. 뉴스에서 경동나비엔이 미세먼지 때문에 뭐 괜찮을 거다 하던데 한번 볼게요. 돌아서려는 시도는 하고 있네요. 근데 돌아서려는 시도하는데 수급이 꽝이네요. 관심 안 가질랍니다. 딴거할거 천지입니다. 근상님 반갑습니다. 딴거할거 천지예요. 이것도 잘 가다가 한번 확 무너졌거든요. 아까 마법시다다 삼성전기하고는 좀 비슷한데 이 자동차 부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전기차 이쪽 반등하면 넣을 수는 있는데 이거 좀 일단 관심권에만 있는 것이지 좀 시원찮아졌습니다. 자동차 요새 별로예요. 그러니까 FNF 그죠? 여기 섬유 의복 관련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MLB 저 디스커버리 이런 브랜드 그죠? 유통하는 회사거든요. 괜찮다는 이유에 잘 갔네. 그죠? 음식료는 삼양식품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자, 5G 중에 대덕전자도 이제 좀 돌아서니까 이거 관심 조금 있습니다. 테스나. 이거 많이 밀리네. 이거 빼야 되겠습니다. 시원찮아요. 얄짤 없어. 바로 빼버립니다. 저 요거 시리님이 갖고 있다 그랬죠. 이거 팔아먹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정도는 팔아먹었을 것 같은데. 이거 팔아먹었다. 시리님. 팔아먹었을 것 같은데? 팔아먹었다, 1번. 아니야, 들고 있다, 2번. 셀셀, 센셀. 반갑습니다. 미코. 아직 안 팔아먹었다. 아직 안 팔아먹었으면, 20일 깨지면 안 됩니다. 깨지면 60일까지 밀릴 수 있어요. 여기서 절반 팔아야지. 아침 밥밥 못 팔았습니까? 여기 볼린지밴드 상단. 상단 뭐라고? 어저께 뭐라고 배웠죠? 볼린지밴드 상단? 저항. 자, 확장됐으면, 뭐 어떻게 돼야 된다? 수축. 수축 기간이 그렇게 길다고 볼수 없어요. 이제 한번 헤딩 딱 했거든요. 한 번만에 붕 뚫고 올라간다? 잘 없어. 왔다 갔다 수축 좀 되다가 빵 뚫어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빵 뚫는다고요. 그게 볼린저 밴드의 성질입니다. 성질. 성질이라니까 성질 못된 놈처럼 이야기한 것 같은데. 성질. 갱상도 아닙니까? 갱상도. 그죠? 이거 좀 왔다 갔다 여기 상단을 좀 왔다 갔다 추라이 하다가 뚫는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좀 끊어먹고 다시 사놓고 이런 테크닉을 좀 부리면 좋은데 좀 아쉽네요. 그죠? 아, 팔았다. 그럼 그렇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팔았을 것 같았는데 우리 팀 K인데 그죠? 팀 K도 요런 보고 안 팔겠냐고 그죠? 올라가가 튕겨내려온 거 뻔히 다 보이는데 잘했습니다. 그렇지. 응? 시리님이 초보 아니거든요. 닥터케하고 1년 넘게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그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초반이다. 초반이에요. 자, 미코라면 아마 우리 옛날에 무료방에 있던 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잘 지내는가 모르겠네. 그죠? 돌아서려고 폼딱 잡고 있습니다. 돌아서려고. 그래서 관심권에 일단 넣어두긴 했어요. 기관 외국인 갑자기 조금씩 들어옵니다. 이게 턴 어라운드라고요. 강한 상승 이후에 막 조정받다가 이제 돌아섭니다. 좋은 게 있으니까 돌아서겠지. 그죠? 한번 볼까요? 어떤 좋은 게 있는가? 자, 반도체, LCD 장비, 그죠? DRAM, 랜드 플래시 쪽에 호황. 자, 이제 DRAM이나 이쪽 돌아선다 싶으니, 그죠? 삼성전자 호실적 내고, 그죠? 그쪽 반도체 쪽으로 이제 호황 올수 있다. 호황까지는 아니고 돌아설 수 있다 싶으니 같이 돌아섭니다. 관심 있어요. 자, 사이맥스. 또 반도체 관련 비교적 가벼워서 그냥 보기만 할 겁니다. 자, 인터플렉스 핸드폰 관련이거든요. 띄웁니다. 여기가 딱 포인트입니다. 와, 기관 외국인 많이 들어와. 그죠? 연성 인쇄 회로 기판. PCB 이게 회로 기판이거든요. 이게 컴퓨터 같은 데 보면 기판 있죠. 연성이란 거 부드러운 거, 딱딱한 거 말고 플렉시브, 그죠? 그런 회로 기판 하는 겁니다. 핸드폰 안에 다 기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핸드폰이 이게 삼성전자의 납품을 좀 하는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죠?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 상당히 인기 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자,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휴대폰 쪽에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BH도 많이 올랐고, 좀 눌려주고 하면, 관심 있고요. 기아차.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자동차가 좀 조정받는 것 같습니다. 4만 천원 안 깨면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4만 천원 깨면 그죠? 반등 시 매도 의견입니다. 스트레이트로 너무 많이 빠졌어요. 반등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저항권을 잘 돌파를 해내야 됩니다. 그죠? 4만 3천원, 4만 4천원권 때잘 돌파를 해내면 다시 안정적으로 추세 상승 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밑으로 좀 처지면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자, 빠르게 이쪽에 있는 업종 대표주 군들 한번 돌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좀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다? 시장이 강하게 올라오다가 낙폭 좀 제법 있으면서 조정 받으니까 그죠? 왔다 갔다 박스권이거든요. 자, 이것이 대체적으로 이런 모양들을 가져와요. 뭐 어떻게 가져온다? 자, 이렇게 올랐죠. 여기서 하락을 하다가도 완전 시장이 그냥 전 세계가 막 폭락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아니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박스권 좀 그리다가 빠져도 빠집니다. 대체적으로. 또 마찬가지 상승도 되게 호재 아니면 이렇게 박스권 좀 그리다가 이렇게 상승 시도 나오고 다시 좀 눌려주고 또 조금 힘 응축하다가 여기를 돌파하는 이런 시도가 대체적으로 나와요. 그때 이렇게 추세를 안 무너뜨려야 나중에 이렇게 아유 좀 잘못 그렸는데요. 이렇게 추세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간다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렇다면 피보나치에 의한다면 어저께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기간 조정은 위에 10일에 20일에 10일이니까 절반 정도 왔으니까 딱 시간 조정 어느 정도 매치 됐고요. 가격 조정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 2000 아 1900의 저점과 2100의 고점에서의 피보나치를 꺼보면요. 38.2%는 훼손했지만 50%인 2010 정도는 훼손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용인할 만하다. 그랬죠? 미수님, 어저께 기억나시죠? 자, 382에서 받으면 가장 좋은데, 그죠? 조정 끝나면 좋은데, 382는 일단 무너뜨렸고, 50% 이 상승폭이 50% 절반 권역 정도는 지켜내고 있으니까 크게 무리 없다, 현재. 그죠? 그러면서 여기를 이제 뚫는 시도가 이제 놓을 겁니다. 완전 초보다. 완전 초보인데, 닥터케이 방송은 좀 들으십니까? 이름이 낯이 익는 거 보니까 몇번 들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이름이 좀 낯이 익긴 익어요. 질문, 채팅도 몇번 했던 것 같고요. 미수님은 제가 되게 정이 가요. 예전에 우리 여직원하고 조금 되게 이미지가 비슷해가지고. 아유, 되게 정이 가요. 아유, 순수함이 막 느껴져. 꽃무늬 원피스. 아, 어저께 패션도 되게 멋졌습니다. 닥터K한테 사인도 어저께 받아가셨죠? 아유, 채팅 처음이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 내일 이거 뚫고 올라가면 5만원 뚫고 올라갈 가능성 내일 당장 아니더라도 뚫고 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이번에 목표 진짜 크게 나와요. 이번에 그러면 그죠? 마지막 마디 여기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부터 이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 딱 뚫으면 43,000원에서 49,000원이니까 6,000원 여기서부터 6,000원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왜? 좀 조정 받았다가 여기서 다시 추세 상승이니까 여기 6,000원 하면 53,000원권 노려볼 수 있다. 53,000원 한번 볼게요. 어디쯤인가? 참, 참, 참. 왜 참, 참, 참인가면요. 여기, 전고점. 그러면 목표치, 어느 정도 여기가, 진짜 강력한 목표치다. And, 저기는 저항권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저께 강의에는 여기 이야기는 잘안 해드렸죠. 요렇게. 여기 가면 밀릴 가능성 상당히 높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표치 달성됐고, 앞에 전고점이 있고, 야, 여기 저항 강하게 바뀌었네. 그 이전에 49,000 돌파해야 된다. 한 번에 뿡뿡뿡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눌려주다, 가다 눌려주다 하면서 가는 목표치가 그렇게 나올 수 있고, 그 시간은 대략 어떻게 한번 재보면 되느냐. 오늘 완전, 강연회하고 똑같네, 거의. 그죠? 여기 정도, 12일 올랐거든요. 조정은 며칠 받았다? 대략 여기부터 봐도 되고, 그죠? 8일 조정 받았으니까, 그죠? 조정 적당히 받았죠? 그죠? 동기간 법칙이라 했으니까 12일 안 넘었잖아. 그죠? 그럼 여기까지 한번 짚어볼까요? 12일 얼추 되겠네. 아이구야, 딱 들으시네. 그죠? 상승 12일 했고, 조정. 그죠? 반등 말고, 일단 조정 받는 여기, 전고점 못 넘어간 여기까지의 날짜도 딱 해보니까 매치가 딱딱 되죠? 와우, 뚫으면 더갈수 있다. 뚫으면 더갈수 있다. 12일 정도 더갈수 있어 보인다. 일단 그렇게 딱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몇번 들었다. 자, 채팅도 자주 하시고, 그렇게 참여 많이 하셔야 저하고 이제 친해집니다. 친해지게 손해볼 거 없습니다. 다른 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나쁘지 않아요. 들고 있습니다. 홀딩입니다. 플러스 중이에요. 자, 하이닉스도 여기 77,000 지지하면 된다 했습니다. 지지하고 올라가죠. 노 프라블럼. 그 대신에 여기 딱 올라가면 한번 끊어먹을 겁니다. 이거는. 왜? 여기서 축축축 못갈 거예요. 아마. 갔다가 한번 밀려줄 겁니다. 확률 그렇게 될 확률 높아요. 왜? 여기 못 지키고 삼성전자처럼 여기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황 한번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여기 돌파만 해도 일단 다행인 거예요. 딱 돌파하고 여기 가면 한번 밀릴 겁니다. 확률상 그래요. 챙겨먹고 다시 사놓을 겁니다. 여기처럼 안 밀리고 올라가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왜 삼성전자는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SK하이닉스 한번 끊어먹을 거라고 이야기한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의야. 추세 안 무너뜨리고 무너뜨리는 듯하다 대본에 올라탔어요. 20일 양호. 삼성전자 더 좋게 본다 했습니다. 그들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20일 한번 휘청거리면서 떨어졌는데 위에 올라가도 튕겨내려고 다시 이제 저항을 여기 20일 저항을 일단 잘 돌파를 해야 돼요. 여기가 한번 튕길 수도 있어요. 근데 갭 상승을 확 뛰어넘어 시작한다. 이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도 한필 받으면 3%씩 갔거든요. 여기 그죠? 시장 올라갈 때 데리고 가거든요. 시장이 내일 강하게 간다면 이거 올라탈 겁니다. 그럼 양호한 상황으로 가도 돼? 전고점 있는 사람 끊어먹을 거다. 에스대 시원찮아요. 관심 없습니다, 이제. 자, LG전자도 별로 관심 없어요. 삼성전기 관심 있습니다. 눌려주면 관심 가질 겁니다. LG 디스플레이 관심 전혀 없어요. 이거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일반인 투자자들은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죠? 이런 거 좋아해요. 17,000원에 갖고 있던 우리 예전에 무료 채팅방 인원 잘 팔았는가 몰라. 추석 때까지 들고 간다는 롯데 쇼핑도 팔았는가 몰라. 그죠? 여기 인근에서 사가지고 하루인가 올라가다가 그대로 다 두들 맞았거든요. 여기 인근인가 보다. 여기. 그죠? 어쨌든 여긴가 정확하지 않는데 저기 밑에 있습니다. 하락 추세 하지 마라 말이죠. 하락 추세. 미수님, 시리님, 어저께 기가 따갑도록 들은 이야기가 뭐다?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게 뭐다? 사실 그것만 생각해도 돼요. 어저께 강연회 중에 머릿속에 남겨야 될 이야기. 양봉에서 사야 된다. 꼭대기 말고 인접한 부분에서 사야 되고 우하향하는 거 하지 마라. 이것만 딱 머리 안에 어저께 가져갔다면, 그리고 내가 산 이유 사라지면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 그것만 딱 머릿속에 남겨도 아무 어저께 아까운 시간 아니었다. 저는 자부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게 진짜 중요해. 우상향하는 거 해야 돼. 우상향하는 거. 우상향하는 거. 그죠? 닥터케 가지고 있는 거 우상향 아닌 거잘 없어요. 보십시오. 전부 우상향. 여기 무너지려고 폼 잡아서 그렇지. 그죠? 전부 오른쪽 위로 다 올라가는 거 하네. 그죠? 무너져서 그렇지. 그죠? 오른쪽으로 다 올라가는 거 하는 거. 주식 투자의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바닥에 있는 거 이런 거 잡으려고 자꾸 하거든요. 일반인 투자자들이 자꾸 이런 거 자꾸 잡으려 한다고요. 이런 거. 그죠? 다행히 올라갔죠. 대전제가 뭐라고요? 좋다 이거죠. 잡았다 이겁니까? 깨지면 던져야 된다는 게 1순위의 조건이다고요. 잘 던지냐 말이죠. 잘. 그죠? 안 던지거든. 그죠? 안 던진다니까요. 아까 롯데 쇼핑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롯데 쇼핑. 네?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인근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름 되기 전이었나? 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추석 때까지 끌고 간다 그랬어요. 아, 별론데?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제 기준으로 따지자면 샀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깨지면 던져야 돼요? 아이고야. 던져야 돼. 안 던진단 말이죠. 안 던지고 지금까지 끌고 온다 아닙니까? 전제가 뭡니까? 그분의 전제는. 그분의 전제는 뭡니까? 추석 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시나리오밖에 없어요. 추석 때까지. 추석 때 끌고까지 끌고 왔으면 박살 났네. 그죠? 그분의 기준은 뭐냐고요? 저처럼 여기 저점이 깨지면 여기 바닥권인 거 와서 들어갔다 이거죠. 좋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시나리오 뭐였다? 여기 저점 깨지면 던지겠다는 게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그 시나리오가 없는 거예요. 추석 때까지 끌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손절이 안 돼서 수업 중에 빙긋빙긋 웃었다. 아, 우리 또이 기자님, 도 형님, 반갑습니다. 11일 콘서트 강연하려고 하는데, 그죠?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 못했어요. 어저께는 마음 먹었다 했는데,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이 조금 있어요. 확정되면 말씀드릴게요. 한다면 11월 23일 날 서울에서 강연할 겁니다. 11월 23일. 다른 거다 접어두고 서울에 계신 분들
오고 싶었는데 못 오신 분 있으니까 그분들 뵈러라도 가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어요. 제가 가는 게 빨라요. 제가 가는 게 빠릅니다. 가서 얼굴도 뵙고 싶고, 그죠? 이번에 한다면 콘서트 가능한 홀인데 강연회도 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뭐 강연회란 게딴게 있겠습니까? 콘서트 홀이 된다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프로젝트 있고요. 그런 시설되어 있으면 강연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강연회 하고요. 진짜 콘서트 하려고요. 진짜. 그죠? 한 40분짜리 콘서트. 닥터케이 가수 출신이니까 닥터케이의 모토는 뮤직 앤 스탁 위드 닥터케이. 그죠? 딱딱한 주식하면서 음악도 같이 해보는 조금 융합 콘서트죠. 융합. 저 주식 강의도 듣고 나중에는 진짜 토크 콘서트처럼 주식 이야기도 하다가 뭐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또 노래도 하고 그런 융합 콘서트 한번 해보는 게제 목표예요.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맞아 볼게요. 그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 전환을 하려면 옆에 누가 코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류 모든 부분에 인류 성악가, 인류 골퍼, 인류 선수들 옆에 프로 선수들 옆에 코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사람들 못해서 있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옆에서 봐줄 사람이 하나 필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 채팅방에서 새롭게 오신 분이 수건 던져줄 코치가 필요하다 하면서 왔습니다. 그죠? 선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링 안에서 죽을 때까지 힘을 다해서 싸우기 때문에 수건 던져줄 코치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코치 역할 제가 하겠다. 이렇게 자처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내용들 한번 돌려보시고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코치가 필요한가? 습관이 배워있다 이거죠. 습관이. 손절을 잘 못하는 습관이라든지 고점에 자꾸 따라가는 거라든지 자꾸 바닥 박박 끼고 있는 거 이런 거못 가는데 왜못 간다? 전부 저항이에요. 전부 저항. 뭐가 저항이다? 여기 위에 전부 저항이라고요. 올라가면 여기 전부 다 두들맞게 돼 있어요. 잘못 갑니다, 사실. 그런데 돌아서잖아요. 좋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돌아서기 전에 들어간 게 아니라 돌아서고 난 다음에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돌아서고 난 다음에 이런 관심 있다잖아. 여기 대비해가 많이 올라간 것 같죠. 그러니까 에이 여기서 사야지. 여기 많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삼성전자 한번 보실래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1등주니까 예시로 들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여기 딱 보면요. 옛날에 여기에 100만원입니다. 50 곱하면 되거든요. 기관의 운 여기 4들어옵니다. 닥터케인 132 매수포인트다 그랬습니다. 와 올라간 것 같죠? 30%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까지 갔다? 280 갔다고. 280. 그죠? 이게 추세의 무서움이고 주도주의 강력함이에요. 주도주의 강력함. 아무거나 들고 가면 안 돼. 아무거나 들고 가면 안 되는데 야 삼성전자 진짜 너무 잘 간다 생각했거든요. 그거 적용한 게 뭐다? KMW 주도주 들고 그냥 끝내주기 여기부터 딱 잡아가 들어갔습니다. 끝내주기 먹었어요. 여기까지 그죠? 팔아먹고 나니까 쭉 빠지고 다시 들어가 또 먹고 이제 팔고 나니까 안 들어가 이제. 이거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거딱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한번 휘청했고 다시 올라갔으면 여기 안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강하게 가야 되는데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매물 넣을 거 아닙니까? 기간이 많이 차익 매물 나오거든요. 7배 올랐는데 7배. 반년 만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기 휘청휘청하다 확 무너지면 곤란해집니다. 곤란해져요. 그래서 한 6만원까지 내려오면 줍줍하겠다. 여기 6만원 원래는 6만원이었는데 이제 이평선 60일까지 조정받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이 올라오죠 지금 자꾸. 그래서 여기까지 확 무너지면 한번 생각 있는데 한번 지켜볼 겁니다. 자 그래서
아, 수익 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닥터K는 장중에 풀타임으로 케어를 하기 때문에 공부가 되는 거죠. 필승님, 솔직히 한국, 있을 때그 전문가보다 닥터K가 낫다, 안 낫다?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도 돼요. 안 낫다 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나할 수밖에 없을걸? 그 사람들은 얼마 사, 얼마 팔하고 끝인데, 저는 하루 종일 날려주는데? 물어보면 일일이 답에 다 해주는데? 그죠? 나할 수밖에 없지. 아직까지, 그죠? TV에 못 나가서 그만한 인기가 없어서 그렇지, 그죠? 자, 그래서 나쁜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나쁜 습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이야기하다가 광분했습니다, 그죠? 하락 추세 하지 말라고, 그죠? 하락 추세하지 말라고 광분합니다. 광분해요. 우리 또 도영님이 인정하신다니까 기분 좋네. 아니, 이번에 저하고 같이 하면서 본인도 한 단계 좀더 좋아졌다 생각할 겁니다. 왜? 이제 좀 이렇게, 그죠? 첫 달째는, 그죠? 시그널 위주로 하다가 이번 달부터는 슬슬슬슬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해야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앞에 선배 선수 두명 있죠? 알아서 잘하잖아요. 그죠? 별로 신경 쓸게 없어요. 알아서 잘하니까. 자, 자동차가 조금 지금 주춤거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조선주는 잘 돌아서고 있다. 관심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건설주, 시원찮아요. 건설주 이야기하던가요? 한 번은 이야기 안 해. 왜? 왜 이야기 안 하죠? 추세가 안 좋아, 추세가. GS 건설 이야기는 하던가요? 이야기를 안 해. 왜? 하락으로 막 꼬꾸라지고 있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이런 거. 그죠? 안 된다. 다시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 조금 돌아서고 있는데, 그냥 패스할랍니다. 전반적으로 건설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합니다. 방송 열심히 들었던 분들은 제 사생활도 되게 많이 알고 계세요. 미수님, 마사지 받으러 갔냐고 물어봤다면서요? 하, 내가 웃겨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같이 갔었거든요, 어저께. 그죠? 그래가지고, 미수님이 물어봤답니다. 마사지 받았어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대요. 오늘 온다고 마사지 받고 왔냐? 이 말인 줄 알아들었대요. 설마 방송에서 그 이야기 했나 싶어서. 별로 숨기는 게 없어요, 그죠? 별로 숨기는 게 없어요. 사생활 되게 많이 오픈하고 있습니다. 마사지 아직 안 끊고 있습니다. 그죠? 마사지 끊으라고 50만 원 줬는데, 그죠? 아유. 장모님 이야기도 다 알고 있잖아, 그죠? 이 삼성물산 물려 있어요. 제가 의견 제시했습니다, 장모님한테 며칠 전에. 삼성물산 손절하시고 삼성전자 사세요. 그랬습니다. 퍼펙트, 퍼펙트, 그죠? 왜 말을 안 들을까, 그죠? 초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지. 손절 못하고 이거 수익 났다고, 이건 수익 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여기다 갖다 엎어치가지고 손실 거기서 쭉 들고 있지 말고 그거 만회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거 엎어치세요 했는데 말안 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다른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국어 잘하는 거거든요. 이거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이거. 삼성물산 승계구조하고 삼성 승계구조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모님, 생전에 본전 안 갑니다. 제가 딱 그랬어요. 아이고, 저하기 위해서 샀거든요. 아이고, 넘어갑시다. 생전에 본전 안올수 있다니까요. 그죠? 20년대도 본전 안온거 이거 낫네. 20년대도 본전 안온 거. 본전이 뭡니까? 그죠? 80% 까졌다가 겨우 반등하고 있는 거. 그죠? 99년대에 샀으면, 그죠? 80% 까졌다가 이제 겨우 반토막도 더 나가 있는 생전에 안 우리 장모님이 나이가 있는데 연세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말한 법 없어요. 삼성물산 그렇게 되지 말한 법 없어요. 밑으로 그냥 꼬꾸라지고 있네. 그죠?
탔어요, 삼성물산. 제가 보기. 뭐, 시리님만 할까? 그죠? 미인이다고 칭찬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라고, 우량주라고 무조건 들고 가는 거 아니다.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 SK텔레콤, 내지는 통신주 이야기 한 번이라도 하던가요?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밑으로 완전 꼬꾸라져 있으니까. 이야기 안 합니다. LG U+는 슬 돌아서려고 조금 폼 잡는데, 조금 관심 있어, 조금. 조금, 이 외국인 조금 들어오고, 조금 관심 있네. 일단 넣어놔 봅시다. 그죠? KT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자, U+가 왜 살짝 반등하려고 폼 잡지? 화웨이? 이거 화웨이, 기지국에 화웨이 부품 쓰거든요. 그거 이슈 해결 좀 된다? 라고 약간 해석해 볼 수도 있겠네요. LG U+ 장비 안에, 기지국 장비 안에 화웨이 거 많이 들어간다고 조금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화웨이 제재 완화한다 하지 않습니까? 조금 관심 있습니다. 왜? 뭐 돌아서려고 폼 잡잖아. 올라타고 눌려주고 하면 관심 있어요. 이렇게 종목 뽑아내는 겁니다. 종목을 뽑아내는 방법은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알아듣겠다. 이번엔 7번 눌러. 예이야. 돌려보다가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셔야 돼. 계속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 돌려보다가 닥터키 하루에 700개 이상씩 돌려봅니다. 잡주는 안 돌려봐요. 저도 안할 거니까. 계속 돌려보다가 이렇게 돌려보다 괜찮으면 여기 딱딱 넣으니까 비교적 여기 있는 게 괜찮아요. 이 외국인 수급하고 이런 거다 체크하잖아요, 지금. 수현님도 들어오셨네. 외국인 수급 이런 거 체크하면서 괜찮아 보이니까 이게 탁탁탁 넣는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비교적 여기 있는 게 양호합니다. 걸러내고 걸러내고 그죠? 필터링을 해가지고 그냥 종목 조건 탐색기에 넣어 걸러내면 아무 도움 안 된다고 어저께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돌려보면서 업종 그 업종이 어떻는지 이런 걸 조금 보면서 걸러내야 그죠? 공부가 되는데 그죠? 그냥 종목 탐색기에 돌려가지고 띡띡띡 보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미수님, 그리고 시리님, 그리고 에드님은 뭐말안 해도 잘 하실 건데, 노트 하나 준비했어요? 노트에 매매일지 반드시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어저께 우연찮게 제가 고깃집 갔는데, 그 사장님이, 도서 유통도 같이 한다 그럽니다. 우리, 지인을 통해서 그집 사장님하고 인사를 했는데, 제 강연에 갔다 왔다 이러니까 자기는 서점 유통업도 한대요. 그죠? 서적.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거 책 내는 거에 대해서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중에 가능하시겠네요? 이러니까 가능하대요. 그죠? 닥터케이 책을 발간하는데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자, 맛보기 하나 보여드릴까? 어저께 강연에 책자 보신 분들 다 보셨겠지만 뭐 그죠? 여기에다가 텍스트만 추가하면 책한권 되는 겁니다. 몇 페이지짜리? 113페이지짜리입니다. 지금 현재 그림만 넣었기 때문에 113페이지. 그죠? 그런데 글자 넣으면 몇 페이지 된다? 200페이지, 300페이지 되는 겁니다. 여기다 글자만 적어 넣으면 돼. 밑에다. 113페이지죠? 그죠? 뭐 허접하게 한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다가 딱 글자만 밑에 적어 넣으면 책한권 완성되는 겁니다. 그죠? 닥터케이는 목표를 한 발을 포기를 할줄 몰라요. 포기를 할줄 모릅니다. 그죠?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아무리 봐도 감이 안 잡힌다고요? 왜 그럴까요? 천천히 하세요. 그럼 천천히. 그죠? 천천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감이 잡힐 때까지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답은 딱 그겁니다. 그죠? 여기 들어가가지고 미친 듯이 보십시오. 미친 듯이. 그죠?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시는 편인데, 그죠? 신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분이 연세가 70세입니다. 그죠? 나이 많은 건 죄는 아니니까.
우리 어머니 뻘이에요. 아이고, 미치겠다. 그런데 맨날 공부해요. 맨날 공부합니다. 그리고 아주 학구적이에요. 그렇다면 행사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옵션에 대해서도 막 물어보신다 이거죠. 왜? 장중에 알려드리니까. 그죠? 옵션 만기일 때. 그럼 행사가는 누가 정하는 거죠? 그러면 증권사에서 알아서 정해놓습니다. 2.5포인트. 간격으로. 그러한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책 판매는 나중에 책이 만들어지면 하겠습니다만, 강연회 하면 참석하시면 그 책자 가지고 강연회 하니까 강연회 참석하시면 되겠죠.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부 좀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먼저 보시면서 주식 상처부 탈출 팁 있죠? 이거 그냥 미친 듯이 보십시오. 계속 보세요. 계속 돌려보세요. 계속. 그죠? 그러면서 이거 하나하나씩 보세요. 초반부 많이 보세요. 초반부. 초반부가 이 순서 다 제가 순서 다 생각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냥 대충 한거 아닙니다. 대충 한거 아니라고요. 순서 다 생각한 겁니다. 이거 횟수도. 이거 순서 제가 캔들, 거래량, 이평선,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는 그때 나왔기 때문에 한 거고. 이평선, HTS 설정. 그죠? 관심 종목 등록, 매수 매도 선절 홀딩, 추세 지지장. 포트폴리오 구성, 주도주와 차별화, 수급 분석, 변곡점, 추세 매매, 눌림목 매매, 투자 심리. 20회까지 미친 듯이 돌려보세요. 진도 더 나가지 마십시오, 일단. 그죠? 여기 앞이 핵심이에요, 핵심. 아주 기초입니다. 이거 기초부터 딱딱딱 해놓고 뒤로 가면 이제 머리 깨지는 거 나옵니다. 이제 뭐, 볼린저 밴드, 피보나치, 엘리어트 파동, 그죠? 분봉 매매. 패턴 매매 쭉 전부 다 나와요. 이거 제가 정말 어디 내놔도 저는 자부심 있습니다. 이 주식 이 강의를 이렇게 무료로 오픈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없어요. 이거 돈 내고 봐야 되거든 사실은요. 진짜. 높은 것으로 종 받았 무슨 종 이거 여러분 저 높은 것으로 저 높은 것으로 같이 가요 하는 거 제가 시리님한테 선물했어. 그죠? 저분이 거제도에서 서울까지 오셨고요. 서울 강연회 할 때. 어제도 오셨습니다. 그죠? 그런 열정이 전 너무 좋아요. 그죠? 그래서 1회부터, 인숙님도 잘 모르시겠다 했죠? 1회부터 20회까지 미친 듯이 돌려보십시오. 미친 듯이. 여기 앞에는 10분짜리입니다. 별로 안 많아요. 하루에 10개 봐도 2시간도 안 걸려요. 2시간도. 그죠? 그럼 20개 보면 몇 시간입니까? 4시간이죠? 뭔가 하나 이루고자 하는데 4시간 투자 못합니까 하루에? 그죠? 와 4시간 동안 공부 어떻게 하면 갈 길이 먼 겁니다. 닥터케이 미친 듯이 했어요. 진짜 잠 2, 3시간밖에 안 자고 미친 듯이 공부했어. 미친 듯이. 그래도 깨지고 하는데. 그죠? 드라마 보고 친구 만나러 가고. 그죠? 잠 많이 자고 피곤해서 쉬고 주말이라서 쉬고 기분 안 좋아서 쉬고 장 빠져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주식 쌍초보 탈출 팁 여기 있는 거 핵심 뽑아놓은 겁니다. 요거 두 개. 자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20회 이내 거 많이 돌려보십시오. 이해 될 때까지. 그리고 넘어가면 돼요. 그죠? 의무적으로 보고 계신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우리 도영님, 그죠? 그래야 공부 많이 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도움 돼요, 도움 됩니다. 저뭐이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조회수 올라봐야 몇회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에 사실 좀 스트레스 받아요, 사실은, 그죠? 자, 한번 보여드려 볼까? 조회수 어느 정도 나오는지.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께 도움 되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그죠? 어떤 잡새끼들이, 그죠? 새벽에 5시 일어나가 도움 되라고, 강연에 가기 전에 방송 올렸는데, 싫어요. 3개 꼽아놨네. 에라이! 사실은 쌍욕 날리고 싶은데 뭐 싫어야 누를 수 있죠. 자기 의사표시니까. 그죠?
뭐가 그래 싫은데?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그죠? 제가 방송에서 쌍욕을 합니까? 쌍욕하는 애도 천재예요, 방송에. 시바시바 그리고 쌍욕하는 놈도 천재예요, 방송에. 그죠? 쌍욕을 합니까? 호객행위만 합니까? 두라가 들을 게 없습니까? 그죠? 뭐가 그래 싫은데? 라고 한번 대빠꾸 치고 싶네요. 그죠? 자, 조회수 400회, 150회, 120회,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과연 열심히 해야 될까?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솔직히.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인기가 없어서 이겼지만, 그죠? 아니, 다른 뭐, 먹방이나 되지도 않는, 그죠? 그런 방송 내지는, 아니, 뭐, 조회수 엄청난데, 참, 회의감도 좀 들땐 들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도 참, 2377명이던데, 아까, 그분들 때문에라도 합니다. 그분들 때문에라도 하는데, 참, 개척해나가는 거 쉽지 않고, 물론, 지금도 대단히 고마워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왜? 제가 노래 위주로 방송했을 때 40명부터 주식 방송 시작했거든요. 2300명. 와, 그죠? 그래도 많이 늘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고맙긴 한데, 한 단계 또 비약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사람이니까, 흔들릴 때도 있다. 그죠? 힘 빠질 때도 있다. 그렇게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비교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죠? 뭐 그게 좋지. 그죠? 뭐 포장해가 가리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들어가서 보셔라. 우리 도영님은 10월달 자격증 시험이 됐는데 혹시 시험 끝났습니까? 이제 방송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시간 좀 되시는 거예요. 자, 신세계도 시장 턴할 때 낙폭과대 종목도 돌아갈 때 이거 같이 돌아간 종목. 그런데 지금 좀 시원찮습니다. 이게 유지가 돼야 돼요. 추세 이렇게 돌려냈다면 이렇게 여기 트렌드 안에서 왔다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 확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기에 다 장권은 다 바뀝니다. 여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처지면 던져야 돼요. 별로입니다. 아직. 자, 호텔 신라도 별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별로예요. 여기 똑같아요. 모양이 거의 똑같죠? 이 처졌으니까 안 돼요. LG생활건강은 상승 전환 시도 이후에 박스권 그리면서 조금 무겁게 움직이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은 지분 관련해서 이슈 있고 돌려내는 상황이고 나쁘지 않고, 롯데쇼핑 아주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이 추천하면서 역사적 저점이라 했는데 완전 틀렸네요. 완전. 그죠?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뭐죠? 그래도 계속 들고 갈 건가 모르겠네. 그죠? 마트 안 좋아요. 마트 안 좋습니다. 대형마트 안 좋습니다. 왜안 좋은지는 다 아시죠? 혼밥족. 이런 사람들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그리고 배송. 요새 끝내줍니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지 싶어요. 저도 외국에 상당히 좀 여행을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죠? 외국에 26일날 본다. 잘 치시고요. 외국에 나가면 그죠? 뭐 가게라든지 이런 없는 데가 많아요. 물론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대개 외진데 말고 5분 안에 가게 없는 데 있어요. 우리나라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어. 편의점이고 뭐고 워낙 많아가지고 진짜 5분 안에 가게 없는 데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그만큼 살기 좋은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 혼밥 쪽이 뭐 여러 개 마트는 뭡니까? 말 그대로 많이 사가지고 박리다매하고 그죠? 좀 부피가 제법 있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혼자 먹을 건데 많이 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앞에 가면 편의점에 가면 간단하게 혼자서 먹기 좋은 것도 많고, 그다음 배송 끝내주게 잘해주니
그게 트렌드다 이거죠. 그 트렌드를 잘 읽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대형마트들이 지금 자사 브랜드, PB 상품이라 그러죠. 이런 거다 축소하고, 지금, 상당히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매출이 안 올라오거든요. 제가 농담 삼아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70대 중반입니다. 야, 신세계몰에서 셔츠 샀는데 괜찮냐? 구릅니다. 야, 신발 샀는데 괜찮냐? 이런다니까요. 70대가. 왜냐하면 이 브랜드들이 이제 요새 쇼핑몰에 입점 안돼 있는 브랜드가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이 대형 브랜드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없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왜? 배짱 튕긴다고. 우리 그런 거안 해. 이러면서 그죠? 매장에서만 해. 이랬는데 아내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브랜드들이. 진짜로 백화점 안 가도 웬만큼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판국에 그죠? 대형 매장이 잘될 리가 없다.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야 됩니다. 약간 옆길로 세 볼까요? 디카 있죠, 디카. 누가 맨 먼저 만든 줄 알아요? 한번 우리 퀴즈 한번 내봅시다. 어떤 회사입니다. 어떤 회사? 제가 알고 있는 거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아무거나 빨리 한번 전부 다 아무 이름이라도 한번 대보십시오. 디카. 디카를 코닥에서 맨 먼저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코닥이 뭐 하는 회사입니까? 필름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코닥 필름. 캐논 아니고 코닥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라스베가스 가면요. 헐리우드 가시면, 코닥 빌딩이 있습니다. 코닥 빌딩. 그게가 뭐 하는 데인가 하면 아카데미 시상식하고 하는데 그런 데거든요. 거기서 가이드가 이야기해 줬어요. 저한테 분명히. 그죠? 그 가이드 말만 믿으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이 코닥, 이 디카를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아날로그 필름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방치했습니다. 아유, 디카 이거 그냥 냅둔다 딱 했는데, 요즘 필름 넣고 사진 찍는 사람 있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코닥이 거의, 그죠? 그래서 이 트렌드를 빠르게 순응을 해야 되고, 아니면 그 트렌드에 앞장서는 선도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망한다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한번 휘청거렸던 업종이 제가 알기로는 MP3거든요. MP3. 그죠? 요즘 MP3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MP3를 왜 삽니까? 그죠? 예전에 MP3 기계를 샀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핸드폰 안에 다 뭐, 그죠? 저장 다 되고 플레이 다 되는데. 요즘 디카도 잘안 팔릴 겁니다. 완전 전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빼고는 디카가 왜 팔리겠습니까? 디카보다 화질 훨씬 좋은 게 핸드폰에 다 장착되어 있는데. 그죠? 그러한 트렌드를 기업에서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고 경영자 내지는 경영진이 빨리빨리 사업 철수할 건 철수하고 이렇게 강단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한 기업들은 구조조정하면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끝까지 고집부리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가 뭐로 바뀝니까? 휴대폰, 부품, 5G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이제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핸드폰은 한대 파는데, 핸드폰 안에 카메라가 4개가 들어간다 이거죠. 4개가. 요즘에는 전면 2개, 뭐 후면 2개, 4개가 거의 기본이에요. 최고 사양은. 그럼 카메라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카메라 커버, 윈도우라든지, 그죠? 기판이라든지, 이런 쪽에 휴대폰 부품이 최근엔 좀 휘청거립니다만, 그죠? 이쪽으로 트렌드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죠? 5G. 이제 새로운 통신망, 더 확충해야 되니까 통신사는 아직까지 출혈 경쟁해야 됩니다. 왜? 가입자 자꾸 모집해야 되니까 광고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아직까지 수익으로 전환이 안 되는데, 기지국은 자꾸 늘어 나가야 되니까 통신망 잘안 터지거든요. 5G 계속 세워야 됩니다. 닥터K 건물 위에도 통신사, 모든 통신사 기지국 다 있습니다. 3개 아닙니까? KT, LG U+, SK텔레콤, 우리 옥상에 기지국 3개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도
잘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철강주도 이제 돌아서려고는 하는데 안 좋은 업종 중에 손가락 꼽힙니다. 안 좋은 업종 중에 못 올라갑니다. 좀처럼 못 올라가요. 한 번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 하락 추세 꼬꾸라지는데 뭐하러 이야기합니까? 이야기 안 합니다. 자, 중국이 쫓아오고 있고요. 철강. 그 다음에 베트남으로 통해서 수출되는 철강 이런 제품에 미국이 관세 매깁니다.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별로입니다. 포스코. 그리고 자원 외교 있잖아요. 자원 외교. 어떤 정부에서 한거 있죠? 그거하고 상당히 많이 연관되어 있는 걸로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별로입니다. 안 해요. 현대제철 마찬가지. 고려아연도 별로입니다. 현재 화학주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SK 이노베이션하고 경상도 말로 깔치 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유, 미치겠다. 깔치 뜯고 싸우고 있어요. 안 좋습니다. 특허 소송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안 좋아요. S-OIL 괜찮아 보인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눌려주면 관심 있게 보면 돼. 기관에 수급 막 들어오죠. 코닥이 맞다. 찾아봤다. 이야. 미수님은 점점 마음에 드는데. 미수님도 고민해 보시고 닥터K와 함께 하세요. 유료 채팅방 있으니까 본인 사정을 제가 잘 모릅니다만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죠? 반드시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가 필요해요. 주식 학원에 등록한다 생각하고 저 같이 해요. 저는 그렇게 제시할게요. 본인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돼요.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도 제대로 할수 있어요. 자, SKC. 저 그거 아까 코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색할 정도 같으면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게 돼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SKC 여기 추세가 무너지니까 좀 시원찮습니다. 자, 네이버도 약간 고점 부위에서 좀 휘청거리면서 좀 부담스럽고요. 카카오는 그에 비하면 이 작업 박스권 행보 중입니다만 돌파한다면 더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급 나쁘지 않아요. 수급. NC소프트는 좀 처져가 있고 여기가 크게 무너지는 게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리바운드 나온 거 먹으러 들어갔다가 플러스 나는 거 제대로 안 챙겨내고 조금 더뭐 올라갈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결국 손절 조금 하고 나왔어요. 그냥 여기 깨지니까 저는 시그널대로 기준대로 한 겁니다. 손절 1점 몇 프로인가 얼마 안 했거든요. 왜 던졌다? 60일에서 반등할 것 같은데 힘이 없어. 그러면서 딱 깨지는 거 던지고 나니까 깨졌을 거야 아마. 줄이고 여기 깨지는 거 보고 다 던졌어요. 줄여 나가다가. 저는 제 기준대로 했어요. 그죠? 이거 강하게 가기 좀 힘들 겁니다. 왜? 확 무너졌고 반등 강하게 해야 되는데 한번더 무너뜨렸거든요. 다시 올라갈 때 이어서 못 올라가죠. 올라타야 되는데 내일이라도 올라타면 그나마 좀 낫고 여기 전고점 올라가기 상당히 좀 애로 있지 않을까 당장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추상을 봐야 됩니다만 밑으로 쳐져버리면 완전 별로입니다. 그러한 추세들 움직이는 게그 다음에 나오는 아프리카 TV입니다. 이런 게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가다 한번 휘청휘청 하죠. 반등 나오다가 여기라도 지지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유지 못합니다. 그러고 깨거든요. 그럼 다시 반등 잘 못해요. 올라가도 다시 쳐져 내려온다가 넥라인. 60일선 깨지는 넥라인. 그죠? 그리고 확 무너집니다. 무너진다 했어 분명히. 그죠? 이거 하락 N자 모양 비슷하게 딱 나오죠? 미수님. 그죠? 반등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무너졌는데 돌아서네 이러면서 관심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돌아서네 이러면서. 그리고 나름 괜찮게 상승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 패턴하고 비슷해요. NC소프트는. 자, 그래서 미래 상황을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차트를 수도 없이 많이 보다 보면 아 이거 뭐하고 비슷하네 하면서 자꾸 생각이 난다니까요. 자동으로 떠올라요. 올라타면 되는데 못 올라타고 무너지면 아프리카 TV처럼 무너지겠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예측에 대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비교적 잘 맞추는 이유가 그런 케이스를 머릿속에 워낙 많이 넣어둬서 그런 겁니다.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자, 음식료 슬쩍 저점에서 돌아선 듯 하다가 힘 없어요. 세게 못갈 겁니다, 별로. 맞죠? 세게 못 갑니다. 그죠? 오리오는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음식료 부분을 크게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보고만 있습니다. 자, 금융주는 한 번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살짝 이야기했다가 그냥 이야기 안 합니다. 좋을 게 없어요. 금리 인하도 되고, 그죠? 뭐 좋을 게 별로 없어요. 자, 증권주도 뭐 시원찮습니다. 그죠? 별로예요, 별로. 수수료 과다 경쟁, 그죠? 그래서 증권사가 해외 부동산 쪽으로 투자 많이 하려 한다. 그죠? 그리고 일반 고객보다 조금 고액 자산가들 위주로 사모펀드 내지는 이런 거 위주로 하려고 많이 한다라는 게 최근의 트렌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넥라인은 60일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20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반복 질문한 거 나쁘지 않아요. 제가 핀잔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60일이 기본. 60일이 깨지면 기본. 가장 넥라인으로 많이 생각하는 게 기본. 여기 못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런데 더 짧게는 여기가 무너져도 안 돼. 20일. 자, 20일이 잠깐만요. 그래서 넥라인은 꼭 60일이다, 20일이다라고 규정짓기보다는 60일이 거의 대부분인데 급등한 종목은 20일이 무너지도 안 돼요. 자, 왜안 되느냐? 이 추세에서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야, 이거 완전 강연회하고 거의 뭐 퀄리티. 강연회하고 똑같은 퀄리티잖아, 이거. 여기 저점을 이렇게 툭툭 이어가면 여기가 자꾸 지지되면서 가잖아, 이렇게. 그죠? 근데 이 지지가 딱 무너지면 뭐로 바뀐다? 저항. 올라가니까 이 추세선의 저항을 받는 겁니다. 추세선의 저항이기도 하고, 여기 전고점의 저항 받는 거예요. 야, 진짜 죽인다. 그죠? 마찬가지. 60일이 깨지고 나면, 여기 60일에 저항도 받고요. 여기 올라가 봤자 여기 저항받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밀릴 때, 저항받아 밀릴 때, 여기를 안 깨고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가 나와야 양호. 그렇지 못하고 돌파 못하고 확 밀리면 별로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추세선 어떻게 껐는지 좀 헷갈린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니까 추세선도 여기서 이렇게 또 꺼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추세 근처도 오지 않고 강한 상승 추세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트렌드로. 그죠? 비교적 좁은 추세를 이루면서 상승 전환하고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넥라인이라는 용어는 지지하던 추세를 무너뜨리는 모기 따이는 상황을 넥라인이라는데 방송 연결이 좀안 됩니까? 방송 연결이 좀잘안 됐어요, 접속이. 이거 간혹 한 번씩 유튜브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 잠깐 접속이 좀 시원찮은 모양입니다. 이젠 괜찮죠? 자, 유튜브가 회선을 지금 많이 사용을 하는지, 어쨌든 좀 접속이 좀 시원찮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여기 부분, 잘못 들었을 수 있으니까, 자, 넥라인이라는 것은,
지지하던 추세선이 무너지는 것이 넥라인이다. 자, 강력한 표현 씁니다. 넥이 뭡니까? 목이에요. 모가지가 따였습니다. 피가 철철철철 하면서 추세가 무너지니까 여기가 무너지면 매도 시그널입니다. 다시 올라가 봤자 튕겨 내려와요. 그게 대체적으로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넥라인이 뭐다? 모가지가 따여서 피가 철철철 여기가 무너진데 들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그 넥라인이 어딘가? 여기 모가지가 따였어. 그죠? 모가지가 따여가지고 어떻다? 지지하던 추세가 무너지면 모가지 따이는 넥라인이라 그랬습니다. 피가 철철철 안 던져요? 안 던져요? 박살. 안 던진 박살. 박살. 접속 영 시원찮네, 그죠? 자, 지금 접속되죠? 죄송합니다. 뭐,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휴,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뭐, 어차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한 번씩, 좀 오류도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잘 들린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잘 들린다. 1번. 접속이 계속 안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자, 지금은 이제 잘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중간에 자꾸 조금 한 번씩 어쩌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러한 지지저항 역할을 하는 추세라든지, 그 지지선이 무너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던져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 그거를 손실폭 좀 있다고 내지는 손실이 크다고 안 던지면 더큰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넥라인 말씀드렸고, 자, 이제 보험주가 어저께 조금 또아리를 트던데 터봤자입니다. 터봤자 빠진 게 얼마입니까? 빠진 게 엄청 빠졌거든요. 그래서 별로 관심 없는 권역이다 보험주. 그죠? 와우, 이 웅진코웨이가 지금 인수, 그죠? 넷마블이 인수하겠다 해가지고 십몇 프로 올라가다가 와 박살났어.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죠? 네, 녹방 시청하십시오.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엄봉 떨어지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해야 돼, 매도 매도. 먹은 거잘 챙겨야 되는데 와 아까 몇 프로까지 갔었는데 이러면서 안 던집니다. 진짜예요. 아까 몇 프로까지 갔었는데 하면서 안 던져. 최고가 얼마인가 볼게요. 22% 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10만원에서 95,000원까지 밀리면 5,000원 밀린 거 아닙니까? 5%가 밀린 거거든. 그죠? 8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죠? 5,000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6% 가까이 밀린 거거든. 고점 대비해가지고. 그러면 아까 플러스가 여기가 100만원이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좀 처진다 이거죠. 그죠? 안 던져요 사람들이. 야, 씨, 아까 여기 위에는 얼마였는데 이걸 본전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저다 경험해봤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처지면 더 가겠지, 더 가겠지 하면서 안 던져요. 윗꼬리 달고 엄벅 떨어지고 하면
줄여 나가고 다 던져버리고 해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이래 돼버리면 더못 던져요, 더못 던져. 그죠? 이게 22% 가다가 본전까지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하면 밑으로 쳐져요. 그러면 막 완전 멘붕 오는 겁니다. 멘붕. 완전 멘붕 오는 겁니다. 매수 매도 기준은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돼. 자, 일요일, 저녁인데, 여러분들, 접속이 안 된다. 책. 접속이 이제 마칠 겁니다. 저는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유튜브에 회선이 조금 안 좋은지, 방송이 좀 시원찮은 것 같은데요.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제가 방송 이제 녹방 올리면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인데, 어차피 할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렇죠. 나갔다 들어오고 하시면, 재접속하고 하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좀 원활하게 방송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된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네요. 자, 어차피 할 이야기 다 해드렸어요. 해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 좀 괜찮을 수 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미국 상당히, 상승, 하고 그 다음에 유럽도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가장 걸림돌로 생각하던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한 단계 다 일단락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완벽하게 다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스몰 딜이라도 하면서 일단락 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도주 위주로 가지고 있는 우리 닥터케 포트는 아마 순환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됐고 지수가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더 추가로 나는 부분은 현대 엘리베이라든지 기아차에서 약간 손실 나는 폭을 만회시킬 수 있는 커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운영은 별로 나쁘지 않다. 비교적 잘 순항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긴 텀으로, 하루하루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준비해 나가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닥터케이크 방송, 꾸준하게 같이 시청하시고요. 또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투자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학원에, 등록했다. 생각하시고, 닥터K에게 한번 코치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저녁인데 같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생방송 할 때만 가능합니다. 슈퍼챗 닥터K에게 별풍선처럼 후원도 가능하니까 자발적 시청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광고 나올 때 건너뛰기 하면 아무도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폴도 올려놓을 테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쌍초보 탈출 팁하고요. 주식 기초 강의하고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차근차근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저녁이니까 부드럽게 성시경처럼 잘 자요. 바이바이. 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